신주아 부부의 러브하우스 바로 만나보시죠. 자, 태국대 신주아 씨, 태국 재벌과의 결혼으로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 그러면 신주아 씨는 현재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지내고 계신 걸까요? 네, 2014년에 결혼을 했지만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남편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태국 방콕으로 오가면서 두 가지 삶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400억대 자산가죠? 이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자산이 많은 건가요? 왕족이신가요? 이 신주아 씨의 남편 사라웃 나차나쿤 씨, 한국에서는 이 쿤서방으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예. 신주아 씨보다는 2살 연상의 남편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대째 이 페인트 회사를 현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한 해 영업 이익만 4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규모가 정말 대단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한국을 떠나서 태국에서 9년째 거주 중인 태국댁 신주아 씨의 집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태국 뭐 특히나 이제 방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인구 밀도가 높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해도 사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더 높은 게 바로 방콕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주자와 투자자들이 늘면서 집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방콕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신주아 씨가 거주하는 집인데 방콕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단지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이야, 진짜. 특히 이제 여기는 빌리지 내에서 단 37채만 있어서 이 프라이빗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태국 자산가들이 현재 거주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네. 넓다. 얼마나. 네. 수영장 깔끔하다. 와, 근데 이게 아파트에 공용 수영장 있는 게 아니라 신주아 씨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마당에 이렇게 넓은 개인 수영장이 있고요. 옆에 있는 건물은 별채예요. 네. 저긴 평소에 이용하는 건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대했을 때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제 실내로. 저 식탁이 지금 부부 두 사람만 사는데 저렇게 커요? 우리 한 여섯 명이 써도 넓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여섯 명이 앉아도? 이거는 정상회담용인데요. 그렇죠. 네, 신주아 씨는 집에서 전담 요리사가 해주는 식사를 누리는 이 모습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외에도 개인 비서, 그리고 운전기사 등 고용인들이 부부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신주아 부부의 집 1층은 거실, 주방, 그리고 이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네. 보시면은 시네마룸입니다. 대형 스크린과 소파가 들어와 있는데요. 부부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남편이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럽다. 저는 이번 유럽 미술관을 찾아왔네요. 우리 집 올 사람이 없었는데. 거긴 또 뭐예요? 저건 또 서재예요? 앞선 시네마룸이 남편을 위한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신주아 씨를 위한 공간입니다. 아까 신주아 씨가 미술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예. 신주아 씨가 평소에 또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 방에서 주로 그림을 또 그린다고 해요. 어때요? 근데 이게 확실히 더운 나라에 있어서 그런지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 방이 있다니 정말. 친혼방은 이제 위에 있습니다. 아, 2층에. 이것도 봐, 이것도. 이것도 이제 등 좀 봐. 남편이랑 같이 해서 정말 이쁘다. 원래 재벌집들이 2층 이렇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네. 많이 나오면 그런 거 해봤죠. 계단이 너무 고풍스럽네요. 야, 이게 유럽풍이구나. 완전히 고풍스러워. 이게 지금 집이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면서 조명은 살짝 따뜻한 톤이라 굉장히 아늑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안방이구나. 그리고 이 집의 인테리어는요, 전부 신주아 씨 부부가 직접 했다고 해요. 방마다 각기 다른 샹들리에 그리고 조명을 달아서 포인트를 준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네, 샹들리에 비싸잖아요. 그러게요. 신주아 씨의 드레스 룸을 공개합니다. 여자의 로망. 저기는 가방방인가 보다. 옷은 없어. 가방방이지. 가방방. 저 방은 가방을 백화점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보통은 옷방이 있는데 가방방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네요. 야, 내가 꿈꾸는 목욕탕이야. 신주아 씨 욕실입니다. 예쁘다. 여기에 좋네. 아니 근데 이제 집을 보면서 정말 눈에 띄는 게 보안이 철저한 빌리지라는 게 이제 화장실에 커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에 누가 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기 욕조가 굉장히 큰데 저 물 언제 받아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집이 넓어서 틀어놓고 부엌 갔다 오면 다 차 있을 것 같아. 물세. 태국댁 신주아 씨의 집을 함께 봤는데 뭐 집이 아니라 약간 휴양지 리조트를 본 느낌이에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수영장부터 영화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집의 또 가격 아니겠습니까? 단독주택은요, 특히 고급 단독주택은 정확하게 시세를 알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땅의 입지에 따라서 이게 뭐 두 배, 세 배 차이 날 수도 있고 또 그 내부 인테리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뭐 얼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신주아 씨 부부가 사는 이 태국 방콕 고급 주택의 가격은 최소 49억 원 정도 아니냐. 그 신주아 씨가 직접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4천 불이거든요. 근데 태국이 1인당 GDP가 7,260달러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4배, 5배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밸류로 환산을 해보면 4배일 때는 200억이고 5배일 때 250억이거든요. 그게 뭐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로 갈 수 있는 거군요. 올해로 결혼 16년 차를 맞은 배우 권상우, 손태영 부부. 결혼과 함께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어느덧 4년째 미국 뉴저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권상우, 손태영 부부의 집은 어디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권상우, 손태영 부부는 2020년경에 이 미국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클로스터로 아이들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이후 권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손태영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손태영 씨는 최근에 이 권상우 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스테이크를 안 한 날은 파스타 할 때 먼저 여기다 해놓고 그다음 면 넣는 거야. 루키가 그걸 좋아해. 이거 닿아요, 닿아요. 내 화장대 이거 닿아요. 유튜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40만 회가 나왔더라고요. 부럽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오르는데 참 네. 부럽다. 권상우 씨와 손태영 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근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뉴저지는 뉴욕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뉴욕 중심부보다는 살짝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는 매물이 부족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1980년대부터 한인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유입된 지역인데 한국인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 좋네요, 마을. 네. 오. 들어오세요. 미국에 있으면서 지내고 있는 미국 드라마에서 본 집이에요. 그러게요. 숙소가 정말 좋네요.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쉬는 공간이죠. 자, 지금 보는 부분이 이제 거실인 것 같은데 건물 크기에 비해서는 저 거실 부분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인 거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TV를 보는 공간이라고 TV 방이야? 네. 부럽다, 얘들아. 그냥 또 거실이네. 나의 공간. 자, 저기가 아까 진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메인 거실. 네. TV 항상 여기 앉아서 눈이 오면 저 차원 눈을 찍고 저거는 뭐 벽난로 미국답게 네, 벽난로 벽난로 미국 집은 벽난로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켰다 그치? 옛날에 겨울에 진짜 예쁘겠다. 예뻐 딱 진짜 미국 집의 뭐 그런 가정을 느끼는 보통 미국 드라마에서 이제 중요한 단서 태울 때 저런 중요한 단서 증거 인멸할 때 벽난로 많이 쓰죠. 여기는 저희 주방.
어 주방. 아니야 야. 집에 모든 게 다 좀 큼직큼직하고 공간도 넓고 허. 주방도 넓고 땅땡이가 넓잖아. 가스레인지도 더 크고. 와 육구야 육구? 너무 부러워. 한 달에 두 번 청소 해주시는 분들은 오세요. 18일은 내가 하죠. 근데 손태영 씨가 진짜 살림꾼이에요.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것도 마당이 좀 있네. 이것 때문에 남편이 집을 참 좋아했어. 마당? 이거 개인 마당이에요? 이건 집에 같이 있는 마당. 여기는 개인 마당인 거예요? 설마? 네, 손태영 씨가 사실 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굉장히 재밌게 놀면서 키우고 싶어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손태영 씨 목적에 완전 부합하는 그런 뒷마당인 거죠. 아이도 누구야? 어머어머, 보이세요? 고라니예요, 고라니? 우리 SNS에서 봤잖아요. 네. 사슴 나오는. 마당에서 사슴이 나와. 아. 자, 2층은 이제 뭐 네,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가족들만의 좀 생활 공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전형적인 미국 집의 구조죠. 야, 여기는 이제 우리 딸 방. 아, 리오 방. 네, 리오 여기 다 놓치고. 아, 동화 속 공주님 방 같네요. 네. 아유, 여기. 집이 너무 예쁘다.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했지? 욕실. 어머, 와, 욕조 욕실이... 봐요. 여기서 욕조가 저기 밖을 보면서 발신 효과가 진짜. 2시간 하시는 분 건루키. 그림이다 그림 저기. 욕실이 무슨 거실만 하네요. 여기가 이제 클로젯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옷이 있으니까 이걸 뚫었죠 방을. 방 안을 뚫어서 그냥. 와. 옷방. 와 옷방. 와. 그러니까 밖을 보면서 다리미 하면 너무 좋다. 두라스텍 딱 집 같은 느낌. 안 해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지하에 보통 홈짐을 많이 쓰죠. 한국은 아니고 미국 분들은 여기다 다 쓰죠. 왜냐면 여기 방도 있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햇빛이 드는 지하니까. 지하인데 햇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친구도 뭐 만들게 하고 해서 여기서 그냥 아예 어지르라고. 아. 슬라임도 여기서 그냥 다 어지르라고. 다 이런 것들 붙여주고. 애들한테 너무 행복해. 주리 씨 저런 거 너무 부럽다. 그죠? 나 저게 제일 부러워요. 저긴 또 뭐야? 어머머, 실내에서 놀이터가 있어. 트램펄린 아까 밖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저거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많이 합니다, 가끔. 네. 근데 저런 여유로운 느낌이 안 나요. 저러면 거실 꽉 차죠. 여기는 이제 아빠가 해놓은 건데. 와, 역시. 우와. 정확해. 홈짐이 있어요, 지금. 이분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없는데. 권상우 씨가 원래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려고 마련한 공간인데 요즘은 첫째 루키 군이 더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권상우 씨 몸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었네요. 와. 이 권상우 손태영 부부는 2019년에 약 150만 달러의 집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를 반영해서 현재는 약 200만 달러. 그러니까 즉 하나로 25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저희가 1달러에 우리가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0원 조금 1,000원대였어요. 그래서 이 환율까지 따져보면 4년 만에 60% 정도 지금 시세 차익이 난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